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병자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 다음 월령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천간 중에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오행은 금이다 해서 양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기운을 타고 났다라고 하고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기운이 어떠냐면 매우 엄숙하다 그래요. 봄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하면서 가볍고 온화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름 같으면 뜨거우면서 뭐예요? 좀 활기차고 명랑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웠던 계절이 가을로 넘어오면서부터 날 기후 자체가 매우 서늘해지고, 모든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익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 이제 가을의 남자에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난 한 해를 한번 또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엄숙하고, 그 다음에 엄숙하다 그래요. 엄숙하고, 그 다음에 숙살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경금의 기운은 숙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숙하고 숙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수 같이 매우 차가운 기운은 아니지만은, 좀 약간 묵직하면서 약간 오싹하면서 서늘한 기운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바로 엄숙한 기운, 숙사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강건하고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금의 성향인 것이죠. 양금이면서 매우 엄숙하고 숙살하는 그런 기운, 그 다음에 강인하고 강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인하고 강건함이 경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은 좋은 쪽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검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숙한 기운, 강건한 기운, 강인한 기운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야생에서 살고 있는 맹수, 즉 사자라든가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매우 사납고 좀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경우는 잘만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면, 뭐 TV 같은 데서 가끔 볼 수가 있겠죠. 사람도 뭐 맹수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살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같은 지도 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의 어떤 맹수라고 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강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경금의 이런 강건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강인하고 강건함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강건함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경금의 강인함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화라고 하는 바로 관살로서 경금을 다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경금의 투박하고 거친 그런 것을 불로서 잘 다스리게 되면 경금의 어떤 날카로운 면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쇠를 가지고, 강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용도 있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관살로서 쓰는 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병화가 아니라 정화, 정관인 정화로서 경금을 잘 단련하는 용도로 하게 되면 경금의 강인함을 또쓸수 있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경금을 못 쓰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바로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잘
숫돌이라든가 물 같은 것이 있으면 경금을 잘 매끈하게 이렇게 갈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불로서 다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끈하게 이렇게 갈아내가지고 경금을 잘쓸 수가 있죠. 그것 또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계수라기보다는 임수, 식신인 임수라야지만 경금을 잘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이 수를 쓰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경금이 됐든 임수가 됐든 경금이든 신금이 됐든 임수를 쓰는 것이지 계수를 쓰는 것은 금을 설기순시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즉 신금을 깨끗하게 만들고 경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용도는 임수에 있는 것이지 계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임수는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있어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없 고요. 이것은 단순히 뭐예요? 뜨거운 것을 차갑게 만드는 조후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다릅니다. 임수의 용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계수의 용도가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 엄숙하고 숙사라는 그런 기운, 매우 강인하고 강철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금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 즉 검을 만든다거나 그릇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수라고 하는 임수가 있어가지고 경금을 잘 도세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쓰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면 수를 쓰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경금을 가지고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금을 임수로서 도세주옥 내지는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은 강인한 강철을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원래 경금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경금을 쓰임새 있게 만드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경금이 화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쓰게 되면 정화를 쓴 것만큼의 용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금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화도 없고 임수도 없는 경우, 화도 없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경금의 용도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경금은 귀를 얻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귀함이라고 하죠.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조후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고 조후만 잘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는 얻을 수 있다. 즉 재물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재성이 있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보는 사람도 있고 관성이 있어야지만 그 귀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단순 논리적으로 보시는 견해들도 있겠지만은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나타나야 귀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십천간이 조후만 잘 된다 하더라도 밥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재성이 있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조후가 됐을 때는 큰 돈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정도는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재성이 있어가지고 재성의 용도가 있을 때는 이때는 큰 부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약간 가뿐해 뭐 천만장자네 이 정도의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재성의 용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아서 뭐 각자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살고 차도 사고 하는 그 정도의 부는 꼭 재성이 아니더라도 사주 원국이 조후만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상이 없는데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일간의 용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이 조후가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쓰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를 얻느냐, 부를 얻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가끔 가다가 재성이 아니고요. 인성으로도
부를 논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말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유산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렸던 뭐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종갓집 내가 마지막 그뭐 종손인데 뭐 종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재석이라기보다는 인성으로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음에 원료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 이 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월령이라고 하는 건이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 일간과 월령, 즉,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월령이 중요한 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 쉽게 말하면 이때를 엄동설한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서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음이 가장 강한 그러한 시절에 해당이 되죠. 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해년 겨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다라고 춥지 않고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뭐 겨울에는 난방하면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바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없이 사는 사람들 특히나 또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외부 집이라든가 이런 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일단 좋은데 일단 그거는 이제 사람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인 것이고,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건 명리학에서 말하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엄동설한, 몹시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후라고 하는 필요성이 가장 절실할 때 해당이 돼요. 조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뜨거운 계절하고 가장 차가운 계절이 조후가 가장 시급하겠죠. 임묘진 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후가 떨어져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 신유스월도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소, 안, 안.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서늘하고 그냥 쪽, 뭐, 웬만한 가벼운 패딩만 입다 하더라도 한기를 다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지만은 해자 쪽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좀 뭐라 그럴까 좀 따뜻한 온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또 사오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그 나이 드신 분들 너무 뜨거운 날씨 같은데 뭐 어떻게 됩니까?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인 분들은 좀 많이 추울 때 많이 더울 때 많이 건강을 해치고 또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도심 저 서울 사는데 서울 도심지 같은 데 뜨거울 때 이게 횡단보도 같은데 햇빛이라고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죠. 그 파라솔을 뭐예요? 한여름 사오미월에 화가 왕할 때 금이 있게 되면 그 금은 한기를 생하게 되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기를 막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음양의 오행의 이치상 그 파라솔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은 금을 만들어줘서 한기를 좀 생하게 하는 것, 즉 열기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한기가 가장 극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우하는 그런 즉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조우의 시급함이 매우 중요한 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쇠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사지에 해당이 돼요. 사지.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사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 70대 정도 이제 노후하고 노쇠한 때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이면 북방수라고 해서 수가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수가 왕할 때는 자월이 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수가 가장 왕하다라고 해서 수는 이 자월이 되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
그래서 일간 자체는 원령 자체 자월에 약하고요. 수 자체는 자월에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원령을 득했다라고 하는 것 한자로 말하면 등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 자체는 매우 왕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금 자체도 약하지만 수가 왕하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수가 금에 약한 안 그래도 약한 경금의 기운을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더 금의 기운을 설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임수라든가 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약한데 수가 더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금의 기운을 수가 더 설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은 약하고 수만 왕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가 많아서 금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다 금침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식상이 너무 많아서 나타나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약한데 식상인 수가 많게 되면 수다 금침이 돼서 일간 금이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물 조심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은 뭐 관계수로 물의 관리, 물 치수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가끔가다 물난리가 나서 물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가끔 여름 같은데 계곡 같은데 가서 텐트를 치는데 계곡에서도 좀 깊은 계곡 아니고 약간 위쪽에다 텐트를 쳐야지 밤에 비가 내렸을 때 급류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텐트를 쳐도 꼭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아무 데나 쳤겠죠, 평지에다가. 근데 밤에 비가 오게 되면 그 계곡 같은 데서 물 불어나는 것이 금방 불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진짜 급류에 휘말려서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 특히 보게 되면은 물난리가 났을 때 비명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수다 금침이 되는 사람들 내지는 수다 목부가 될 수도 있죠. 수다 목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수다 목부는 뭐예요? 물이 많아서 목이 떠내려가는 것이 수다 목부고요. 그다음 수다 토봉도 있어요. 수다 토봉. 수다 토봉은 뭘까요? 수다 토봉은 물이 많게 되면 흙이 물과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수다 토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가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도 있죠. 그죠? 수다화식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수다화식 꺼질 식자를 써서 수다화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물속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많게 되면 나무는 물에 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토는 무너져 버려요. 우리 가끔 여름 같은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가 나는 것이지.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수다토봉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행이건 간에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꼭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오늘은 경금 일간이기 때문에 이런 수다 목부라든가 이건 수다 목부는 일간이 목에 해당될 때 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수다 토봉은 일간이 무토라든가 기토였을 때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다 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병화라든가 정화였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 한다 하나하나들이 명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명리를 이해하는 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경금이 자월이 되어서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다 금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가 있어서 이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물이 범람하는데 무토로서 제방해 가지고 물이 범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임수가 투출하는 것, 계수가 투출하는 것도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제 수가 많아질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수가 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인수 개수가 투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한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약한 경금이기 때문에 해서 경금을 도와주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토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경금이라든가 특히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금일간이 약한 경우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이거는 인성으로 도와준 것을 생조해준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는 것 같아서 날생자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조해주는 것이고 비견이라든가 겁쟁이는 옆에서 방조 내지는 방신해준다고 그래요. 방신. 해서 인성으로서 생조해주는 방법, 비견겁질에서 방조 내지는 방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질인 금으로서 방신 방조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이라든가 지지로 8개예요. 지지로 신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경금일간이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둘다 깨끗해야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먹을 수도 없겠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에 걸레를 빨아야지 걸레도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물이 더러워진다거나 금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금으로서 내지는 수로서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해서 도와줄 때는 토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신금할 때또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비견겁재인 금으로서 도와준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금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부득이 뭐 토로서 생주해 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약하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한 일간 경금이 생조를 받든 방신을 받든 경금이 이제 세력을 얻었을 때좀 기력을 회복한 연후에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매우 춥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정관인 정화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금 일간을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화로서는 이 자월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화는 정화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병화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이거는 정관이고요. 이거는 칠살 편관이니까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지만 관살 혼잡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국세가 중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경금이 자월이나 해월이나 특히 또 축월 같은 때 해자축월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의 용도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조후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거나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월에 엄동설 안에 한기가 더욱 가중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수국이 형성된다거나 거기에 대고 임수마저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다 금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화를 이룬 그러한 중화를 이뤘다, 이 중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중화를 잃은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고요.
그다음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함이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정리를 하실 때 부득이 비견겁제인 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로서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도 부득이하게 이제 써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경금 일간이 좀 기력을 되찾은 연후에는 그때는 이제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단 이때 관살 혼잡이 돼서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돼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격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대체적으로 10정격만으로도 대개 한 사주 격국의 한 70%에서 80%까지는 커버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잡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 10정격 안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반이 어떠한 틀로 짜여져 있느냐,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경금 일간이라고 하는 음수인 자월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이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상관에 해당이 됐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난 것이 돼서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관 자체는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은 왕하고 상관은 약하다. 상관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금수 진상관 격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건 다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기, 길을 설기하는 것이 태과,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고요. 설기과다 똑같습니다. 이 설자는 이 설자를 써도 되고요. 이 설자를 써도 같습니다. 같은 설자로 볼 수가 있겠고, 설기과다 또한 뭐예요? 길을 설기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지나칠 과자. 다 마늘 닿다 해서 마늘 닿자에서 설기 길을 설기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뭐예요? 일간이 기가 많이 설기됐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막 두세 시간 열심히 하게 되면 힘이 쪽 빠져나가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그래도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력관리를 잘하죠. 먹는 것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체력 뭐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죠.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선수들을 봐도 대체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막 두세 시간씩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 여파가 그날 하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2, 3일, 심한 경우 일주일씩까지 그 힘든 것이 지속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해봤자 뭐예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살짝 뛰거나 뭐 걷는 것 정도는 이제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배드민턴을 열심히 친다거나 하게 되면 그팔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굉장히 근육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저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스운 운동 같은데 오히려 엄청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운동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배드민턴 한번 잘 쳐보시기 바라고요. 자, 해서 일간이 약할 때 상관이 이렇게 많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된다. 즉 체력 약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막 하루 종일 막 노가다 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더 유식하게 이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금수 진상관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진자가 붙으면 뭐라 했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진짜로 왕하다고 해서 진상관이라고 하고요.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상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많은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비겁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상관격들, 예를 들면은 뭐야, 수목상관격이라든가, 목화상관격이라든가, 아니면 화토상관격이라든가, 아니면 토금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진상관격은 금과 수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비견겁제로서 생조 방신해 준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상관격이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상관 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도 또 별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관폐인하는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진상관격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기 때문에 다시 조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제에 해당이 되죠. 대체적으로 경인 일주인 남자들은 처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처로 인해서 치부한다라고 그래요. 처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치부, 돈을 뭐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치부라고 하는 뜻인데, 처덕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인 일주인 남자들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엄처시하라고 했어요. 제다신약은 엄처시하라고 했어요. 엄처시하가 뭐예요? 엄처시하는 엄한 처죠. 엄한 처 시야, 엄한 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처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처가 형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벽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처가는 뭐예요? 그야말로 한자의 뜻이 뭐냐면 처를 두려워, 공처가 더 두려워할 공자잖아요. 그래서 처를 두려워하는 남자를 공처가라고 하는데, 이 벽처가라고 하는 것은 신중엄니다. 그래서 처가 여보하게 되면 화들짝 놀아서 벽에 가서 딱 달라붙는 그런 사람을 벽처가라고 하면, 그래서 공처가 형님뻘 되는 사람이 벽처가죠. 일간이 왕하고, 남자가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같이 왕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의 노력 또 노력이지만은 처를 그만큼 좋은 처를 만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지에 이렇게 재성 있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의 자리, 배우자 궁에 나의 처가 제대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현모 양처를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다신약이 되는 경우에는 현모 양처를 만나긴 만나지만 엄처시야, 처가 처를 두려워하는 공처가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인일주 처덕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하면 처로서 오히려 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다신약이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기 때문에 처를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명식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재성이 있으면 뭐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일간이 왕해야지만 내가 이거를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거 재성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욕심만 있을 뿐이지 내가 그거를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신약인 사람들이나 일간 약하고 군비생제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재성은 내 사주에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만들어요. 근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갖다가 위치, 좋은 말로 위치 이동시켜준다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물을 갖다가 내 범위 안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시켜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도둑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강도도 할 수가 있는 거에서, 제다신약인 사람들 그런 것들 많이 조심, 유흥월학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다신약인 남자들은 유흥월학,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났는데 꼭 이상하게 꽃뱀 같은 거를 만나가지고 전문용어로 이렇게 쪽쪽 빨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는데, 제다신약인 사람이 사주 외적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관사론을 만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재성이라든가 유흥오락이라든가 아니면 여자로 인해서
수갑차고 감옥을 갈수 있거나 아니면 송사를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망신 개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매우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고로한테 사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고 부도내서 쇠고랑 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운과 세운을 잘 살펴서 공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한 사람은 아 이때는 내가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사주 자기가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는 이거 좀될수 있으면 좀 냉정하게 말을 해서 그 사업 같은 거더 확장하거나 욕심내지 않도록 잘 단둘이를 쳐는 것이 상담가의 어떤 현명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임목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 경금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될 거예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안 그래도 기진맥진 설기태가 인 상태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 빼게 되고요. 뭐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서 합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에 한몫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설기태가 설기에 과다한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금이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적이 있어야 되는데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기토가 경금을 생조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가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인중에 무토, 해중에 무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중무토, 해중무토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떤 분들 질문하시는 것처럼 기토와 해중무토, 인중무토에 뿌리를 둘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뿌리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주를 좀 잘못 볼수 있는 오류를 크게 범할 수 있으니까 인중무토, 해중무토, 또 그다음에 신중무토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작심하고 사주를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월간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는 기토를 생각하게 되겠고요. 기토는 뭐예요? 다시 경금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신히 요 기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간이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옹색하죠. 저기 연간에 있는 기토 하나. 근데 기토 정인이니까 뭐 육신으로 보면 엄마죠. 근데 엄마도 약해. 엄마가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돌봐주고 싶은데 엄마도 약하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이 3주까지의 어떤 짜임새를 알게 되면, 아,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나오는 것이 이 환경, 이런 상황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추론해서 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월에 해수까지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월에 해수까지 있게 되면 한기 차가운 기운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기운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더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간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 수에 의해서 설기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많이 빠져서 허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면 뿌리를 둔 병화가 양쪽에 투출해가지고 경금을 화극금에서 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극하는 것과 설기하는 것이 두 개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걸 갖다가 극설교집이라고 하고요. 설교가라고도 해요. 이 사주가 지지로 뿌리가 있었다라고는 극설교지, 극설교가로까지는 보지 않는데 수가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금생수에서 설기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화가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설교집이 교차된 사주, 매우 좀안 좋은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토
기토가 있어서 생조를 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토 자체도 많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울로에서라도 금운을 보아서 좀 약한 경금의 기운을 좀더 생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요. 이거 뭐 정해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시 갑자기 이제 일로 확 뛰어왔는데 이거는 정해시가 되면 인목하고 해수하고 이때 붙어 있는 것이 인해함목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병화로서는 차가운 기운을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해서 관살 혼잡을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살 혼잡 됨을 좋아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역시나 경금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왕한 상관 식상도 그다음에 관살도 감당을 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 결국은 약한 경금을 좀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수 있는 식상운이라든가 인성운을 만나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정축시로 보게 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 기토에 의존해 있는 경금인 것이 시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경금은 이 축토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운 뭐예요? 이거는 금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으로도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고지는 다른 말로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묘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간이 묘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뭐 병약하다, 뭐 자칫하면 진짜 병 걸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경금은 묘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경금 이 축을 보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병자시라든가 정해시에 비해서 일간 경금이 그래도 인성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아까 여태 생시에 비해서는 병장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 그래도 좀 괜찮은 병자라든가 정해시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모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시. 물론 이제 오중정화가 있겠고 오중정화로서 물론 투출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은 그다지 크지 않죠. 오중정화가 있고 그래도 갖췄죠. 갖추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월간의 병화 뜻에서 조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한 거예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그냥 임수가 아니라 월지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고 연지 해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수에 해당이 돼. 엄청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임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수가 임수가 병화를 극해 파극하기 때문에 병화가 아무리 태양의 화 양중지존이라 하더라도 자월의 병화는 이렇게 수가 왕하게 되면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인오가 회복해서 병화 자체도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이건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화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 역시나 뭐 극설교집 내지는 극설교가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개수가 투출하는 개미시 또한 역시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자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범람한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이거는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